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수부클리닉 정우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목을 돌리거나 비틀 때 통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질환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목 통증의 원인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충돌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흔하게 발생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은 병, 삼각섬연골 복합체의 파열 또는 삼각섬연골의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각섬연골 복합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삼각섬연골 복합체 또는 삼각섬연골이라는 것은 일단 손목의 뼈를 보면 요골이 있고 척골이 있고 8개의 작은 뼈인 수근골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척골 쪽에 위치한 즉 새끼손가락 쪽에 위치한 부위에서 요골과 척골을 잡아주는 인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럼 왜 삼각섬유연골이라고 하느냐? 모양이 삼각형이고 섬유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인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유라는 말을 하는 거고 연골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 세포 중에 연골 세포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마치 관절의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피층은 손에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우리 관절에서 연골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신부층은 말 그대로 깊숙이 있으면서 손목의 안정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척골과 요골을 잡아서 서로 연결을 해주고 이를 든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상되기도 쉬운 구조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정상적인 MRI를 보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신부층하고 표피층을 나눴듯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까맣게 생긴 것 중에 더 아래쪽에 있는 게 신부층이고 그 위쪽에 있는 검은 게 표피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히 한번 본 MRI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럼 삼각섬유연골 파열이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손목을 돌리거나 비틀 때 통증이 있다든지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 시큰거림과 통증이 있다거나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게 되는데요. 이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런 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주나 걸레를 짤 때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병뚜껑을 돌려서 딸 때 역시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 또는 가장 많이 환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문고리를 돌릴 때 뜨끔하거나 아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할 때 특히 마우스를 사용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에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키보드도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타이핑을 해야 될 때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는 손목이 아플 때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바닥을 손으로 짚고 일어날 때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면 심한 외상, 즉 넘어지거나 손목을 비틀었을 때 누군가가 힘을 줘서 비틀어버렸을 때 거기에서 다쳐서 오는 외상적 요인이 있고요. 또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충격이 축적되었을 때 삼각섬유연골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라 안에 뼈 구조물에 의해서 서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는 척골이 요골보다 길어서 뼈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일컫게 되겠습니다. 삼각섬유연골 파열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골과 척골을 잡아주는 이 안정성에 대해서 숙련된 전문의가 테스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MRI 판독도 필수이고요. 따라서 MRI도 상당히 해상도가 높은 MRI일수록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겠는데요. 요즘에는 3.0 테슬라의 MRI가 1.5 테슬라의 MRI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3.0 테슬라의 MRI를 사용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손목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환자의 직업적 특성, 즉 피아니스트라든지 아니면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되는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많이 그려야 되는 화가라든지 이런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일 경우
고려를 해야 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의 종류로는 약물치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움직임을 제한하는 부목 고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물리치료, 토수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고 체외충격파, 프로로치료, DNA주사, 스테로이드주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들이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한 호전을 느끼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할 때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꼭 필요한 경우에 시행해야 되고요. 수술의 방법인 봉합술과 절제술은 절대로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고 파열 부위에 따라서 봉합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인터넷 등에서 절제술보다는 봉합술이 더 좋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러면 봉합술과 절제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봉합술이라는 것은 변연부 파열이 있을 때 봉합술을 하게 되고요. 절제술은 변연부는 괜찮은데 중심부가 파열되어 있을 경우에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각각 치료 방법이랑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봉합술이라는 것은 삼각섬용골의 새끼손가락 쪽이 많이 파열되는데 거기를 삼각섬용골의 가장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자리가 들떠 있는 경우에 이를 그림처럼 실을 통과를 시켜서 실로 묶어서 뼈에다가 실을 고정시켜주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는 전부 다 관절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관절경 사진이 되겠는데요. 관절경 사진에서 저렇게 들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삼각섬용골이 파열됐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합술을 시행해줘야 됩니다. 케이스 1번, 2번을 보면 아주 단단하게 봉합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술이라는 것은 중심부 파열이 있다던가 아니면 퇴행성으로 파열돼서 삼각섬용골의 중심부가 너덜너덜하게 되었을 때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수술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삼각섬용골이 이런 식으로 섬유가닥들이 풀어헤쳐진 것처럼 파열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예쁘게 다듬어주는 방법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삼각섬용골 파열에 수술적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이는 내부적 원인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삼각섬용골 파열은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수근골과 충돌하며 발생되는 척골 충돌 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으로 확인해서 손목 내부를 관찰하여 이를 진단한 후 척골을 단축해주는 수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환명은 생소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목 통증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영상학적 검사보다도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파열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보존적 치료로도 70에서 80% 정도는 호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 봉합술과 절제술은 절대로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치료를 계획할 때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